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분들, 이제 그 사업체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이죠. 그 이런 분들로부터 이제 강의 요청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 관련해서, 그 비슷한 사례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지가 좀 복잡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기초 지식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재개발 사업이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재개발과 재건축도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이제 개발이 되는 거는 맞는데, 사업지별로 특징이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변에 뭐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죠.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재건축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 집을 고쳐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재개발에 비해서 좀 공공성이 약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적 주변에 학교나 도로 뭐 이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집이 좀 낡아서 새로 이제 그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를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 같은 것들도 잘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건축에 비해서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보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이해관계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이해관계가 정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작은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또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 한 채를 받는다라는 게 별로 실익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포함했을 때는 재개발이 사실 그 동의율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부 사업지에서는 뭐 이제 한두 표 더 이제 동의를 그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좀 동의 요건을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은 재건축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는 그 판정을 받으면 이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3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 연한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30년 넘은 아파트 대상으로 재건축 투자를 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개발은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주거 정비 지수 제도라고 해서 총 점수를 충족을 해야, 70점 이상 충족을 해야 그래야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완화가 돼서 필수적인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고 그중에 선택적인 요건 하나만 충족을 하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인 요건으로는 뭐가 있느냐, 토지를 활용하기 좀 어려운 과소필지가 좀 많거나, 또는 주택 접도,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택 그 비율이 낮거나, 그리고 호수 밀도가 너무 빽빽해서 주거 환경적으로 조금 이제 개선이 필요한 곳, 이런 곳들에 이제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돼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합원 자격 요건, 이게 사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되면 기존의 그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새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집이나 뭐 그 토지 같은 것들은 조합에 출자를 하고, 사업에 출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액만큼 좀 싸게 분양을 받아서 그 차액만큼은 내가 현금으로 지불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합원이 되어야만 이런 조합원 분양 그 자격을 갖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 조합원 자격 요건이나 분양 요건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이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건데, 토지나 건축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근데 분양 자격은 지상권자에게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자에게만 이제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합 건물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그 땅 따로 그 주택 따로 이렇게 보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에 대지 지분이 녹아 있는 형태로 이제 그 세대별 호시를 보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의 조합원 작용 요건은 토지 및 그 건축물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갖고 있어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추진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재건축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에 안전진단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동이나 뭐 상계동 쪽에 안전진단이 완화가 되면서 많이 통과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안전진단 절차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재건축이 필요한지 검사를 해보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이제 추진이 되는 건데 굉장히 극 초기 단계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절차가 없고 그냥 바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가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가게 되면은 정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업지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안을 하는 형식이 있고 또 이제 그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통기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단계에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던가 인센티브를 주는 뭐 그런 안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좀 짜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게 신통기획이고, 뭐, 이게 그 신통기획도 사실 자문 방식이 있고, 직접 이제 그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는데, 중간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자문 방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받을 계획으로 이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단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은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이때 이제 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절차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율 요건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창립총회라는 걸 또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뭐 몇십 년씩 머물러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를 아주 짧게 이제 기간을 이제 둬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합 설립 동의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임시 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설계자랑 정비업체라고 부르죠. 정비관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대략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계략적으로 어떤 설계라던가 뭐 비용 그 수익 분석이라던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설계자나 정비업체 선정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가 되려면은 조합 설립 동의율 말씀드린 대로 충족이 돼야 되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업체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 선정이 가장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를 하는 역할이 가장 크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여를 해주는 사업비 대여를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군 시공사를 원하시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대여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불할 그 여력이 크고 그리고 뭐 이런 대여금 뭐 조달할 때도 이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유리하게 조합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공사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시공사는 그 사업지에 맞게 가장 최적화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좋고 무조건 뭐 1군 시공사가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비나 뭐 이런 수준들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어떤 이제 그 뭐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시공사 선정을 이제 적절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시공사 선정 절차도 사실 총회에서 입찰을 거쳐서 이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절차들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압구정 3구역은 뭐 설계자 선정이기는 한데 이 경우에 이제 설계자 선정 절차가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선정해라라고 해서 한 6개월 이상 지금 늦어지고 있는 뭐 그런 형태들도 있고 시공사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여의도 한양 아파트 에서도 이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는 곳인데 기존에 이제 정비계획안은 이미 수립이 돼서 확정이 돼 있고 신통기획안은 마련이 되는 중이었는데 이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시공사들이 그 신통 기획안이 확정된 걸 전제로 해서 어떤 그 입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내걸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확정이 안 된 그 안을 기준으로 시공 조건을 그 제시를 해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시공사 선정 다시 하라라고 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공사 선정이나 업체 선정에서 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그 절차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총회 한번 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조합원 분들 그 대부분 이제 뭐 몇천 명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년, 2년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사전에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게 시공 계약을 그 체결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일단은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나면은 조합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공사 선정 절차부터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최근 같은 때는 또 이제 공사비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계약이나 본계약 절차에서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협상을 좀 대리를 해보면은 시공사는 아주 전문가들이 나와서 협상을 하는데 조합분들은 좀 조합 임원분들은 보통 주민분들이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시공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하시는 경우는 좀 낫겠죠. 근데 이제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어떤 계약 조건 좀 유리하게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협상 대리 같은 것들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살펴보면은 계약 금액은 표면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공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이라던가 시공 그 계약 포함되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기산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사 금액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하시면은 조합원 비용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시공사 선정은 원래 도정법에는 조합 설립 인가 나고 나면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어쨌든 조합 설립 인가만 난다고 해서 어떤 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되는 건 아니라서 이때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면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 선정이 좀 빠르게 돼서 이제 시공사의 뭐 대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조합에서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해서 좀 빠르게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시공사 선정을 언제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사업지별로 조금 그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은 대략적인 건축 계획은 거의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이때 이제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 자격을 좀 잘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조합원 분양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자격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빠뜨리고 가거나 이렇게 되면 또 절차 지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자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합원 분들은 이 분양 신청 절차에서 반드시 분양 신청을 해야 이제 그 나중에 새 아파트를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합에서 유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조합 그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업이 굉장히 그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안 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분양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합에 어떤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 이제 그 지위를 탈퇴하고 현금 청산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날아오는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에서 조합에 어떤 귀책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다퉈서 다시 조합원 분양 신청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소송으로 또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포구의 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좀 이전 고시가 낫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은 다시 이제 분양 신청 기회를 좀 부여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됐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분양 신청을 토대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거는 이때쯤은 한 90% 정도 이제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가 확정이 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통지서가 날아오죠. 그럼 조합원 분들은 내가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뭐 부담을 더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조합으로부터 얼마를 돌려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관리점은 인가까지 나면은 거의 70% 사업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안에 이주하고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주할 때도 사실 미리 이주 지연이 될 수 있는 리스크들 제거하고 가는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건데 제 일부 이제 조합들 자문을 해보거나 뭐 조합원분들 도움을 드려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합에서 당연히 뭐 종교시설이라던가 상가라던가 이런 이주 리스크들을 미연에 조금 방지를 하고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뭐 그 해결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주 시점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 시점에 뭐 이런 종교시설이나 상가나 그리고 유치원 뭐 이런 분들의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주가 지연되게 되면은 뭐 이주비 대출도 받았을 거고 사업비 대출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출의 이자 문제라던가 그리고 또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손해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조합원 한 분당 이제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조합 임원분들이 좀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적시에 이제 판단하지 못해서 그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기는 하지만 이제 장애 19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회 그 보상이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주비 대출 이자만도 한 600억 정도가 증가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사실 거기는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많은 그 사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종교시설이나 뭐 상가조합원분들 뭐 이런 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주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서 이런 리스크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사업 본계약이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이 본계약에서 어떤 가계약의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최근에는 뭐 공사비 올려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이 본계약 체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시공사 선정부터 가계약, 본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일반 분양하고 이전 고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분양가를 얼마나 높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 분들 네, 어떤 수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동산 경기도 잘 보셔야겠죠. 이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이제 분양가를 무조건 높게 책정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최근에는 이제 미분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해서 사업지 홍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일반 분양이 잘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전 고시 가 나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각 조합원들에게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전 고시가 지연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입주와 동시에 이전 고시가 나냐 그렇지 않고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전 고시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 고시가 나기 전에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이 있어요. 특히 이제 조합원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그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 잔금을 내고 그리고 입주부터 이전 고시까지 또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는 구조인데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담금 자체가 추가 분담금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매물을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발생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지에 따라서는 뭐 억대로 그 늘어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정상적인 아파트보다도 좀 그 매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마포구의 이제 공덕자이 같은 경우에도 8년 동안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 신청 절차를 잘못해서 중간에 인허가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전 고시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8년 만에 등기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있거든요. 가격 비교해 보면 한 1억 정도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개포주공 1단지죠. 네, 여기는 이제 그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이제 기부 체납 관련해서 정비 기반 시설 관련해서 좀 공사가 문제가 돼서 여기 지금 준공 허가가 안 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사를 완료해서 이제 그 준공 받고 그리고 이전 고시 날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뭐 등기 지연이 1년 이상 됐다라고 하면은 그 일반 분양자들에 대해서는 또 손해배상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그래서 1년 이상이면은 총 이제 받으신 분양 대금이 있잖아요. 그 내신 납부하신 분양 대금이 있는데 그거에 한 10% 정도 그리고 그 계약금 보통 납부하셨을 때 그러니까 납부하신 분양 대금에 지연 이자 정도 해서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그 손해배상금으로 책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지별로 이제 사업 단계별로 따져보셔야 이게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들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 제한 동의 뭐라던가 뭐 추진위원회 설립이라던가 조합 설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때 이제 모두 동의서를 걷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동의서 위조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조합 설립이나 뭐 정비구역 지정 같은 것들이 취소가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좀 빨리 가시려고 굉장히 무리해서 동의서를 거두시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어떤 동의 요건을 갖추시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동의서를 거두실 때 뭐 동의서 위조 문제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데 이분을 빠뜨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사전에 좀 미리 검토를 받으셔서 이제 동의 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를 선정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선정이 이제 제대로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좀 그 선정을 하시고 또 이런 업체와의 어떤 뭐 계약을 체결하실 때도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게 조합 설립이 됐다가 뭐 동의율의 어떤 동의서의 위조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취소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조합 설립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조합 설립을 해서 뭐 했던 그 절차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다시 진행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한번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은 몇 년씩 이제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정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비관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만 이제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합 내부의 이제 비리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미등록 업체가 또 들어가서 정비업체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형사처벌도 될 수 있고 이제 조합 임원이나 이런 정비 그 미등록 정비업체 임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조합 설립 된 경우에도 이 동의서에 하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도 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그 사업 지연 요소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공사비나 뭐 이런 공사 조건들을 잘 그 계약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협상 같은 것들을 좀 전문가가 대리해서 하면은 이제 훨씬 이제 그 조합원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여의도 한양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곳인데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절차 진행을 좀 잘못해서 그래서 좀 사업이 늦어진 경우고 압구정 3구역도 설계자 선정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잡음도 있고 또 이제 그 최근에 휘림으로 다시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 선정 다시 하기까지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조금 특이한 환경이기는 해서 자재값이 막 급격히 오르고 금리도 뭐 급격히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공사하려고 본계약 체결 단계 가서는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미리 좀 가계약 단계나 뭐 그 전에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좀 잘 계약을 체결을 해주시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또 올려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시공사와의 협상을 좀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면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평당 공사비 100만 원 올려줄까 50만 원만 올려줘도 되네 그런 절감 효과를 좀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조합원 분양 신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양 자격이 있는 사람을 누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신청 절차의 어떤 그 통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누락하지 않고 하셔야 되고, 또 조합원분들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합에 반드시 주소가 변경됐다라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변경된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간에 조합원 입주권 전매를 하시는 경우에, 그리고 조합원분들은 고민하시는 게 이때 이제 분양 신청을 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현금 청산하고 조합에 내 집을 팔고 나올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고민을 하는 과정은 사실 내가 경제적 이익을 어떤 게 더 많이 이제 누릴 수 있을까 때문에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작은 거 뭐 주택 하나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분양 신청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구역 안에 뭐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가를 가지고 계시다거나 뭐 종교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분양 신청이 유리한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분양 신청 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분양 신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역별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죠. 그때 이제 그 대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 현금 청산 관련해서 좀 컨설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매매 가격, 그 부동산 경기가 가장 빨리 나빠진 곳이기도 하고 가장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곳이기도 하고 인구 유출이 계속 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입지가 좀 애매한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현금 청산하고 재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게 낫다라고 이제 컨설팅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 재개발 구역은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조합원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사실 그 조합원 분양을 받더라도 시세 차익을 별로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돈을 받고 또 이제 서울에 조금 안 좋은 시기에 싼 값에 또 재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만족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매물의 사업지라던가 그리고 매물의 형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분양 신청할지 현금 청산할지 이 선택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의 이제 대원칙을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입주권 하나밖에 못 받아요. 하나밖에 못 받으시고 이제 그 예외적으로 1+1 분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종전 감정 평가 금액이 있어요. 감정 평가를 한 금액인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에 그 가격의 범위 내에서 또는 이제 그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이제 충족을 하면 1+1 분양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 한 세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입주권을 거래하실 때 이런 분들을 다물권자 또는 다물권 세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 주택만 뭐 양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독 입주권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파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한 채를 그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한 개의 입주권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한 채의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제 전체 이제 그 세대원 그 분들이 하나의 입주권을 부여를 받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투자하실 때는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뭐 지금도 해제됐지만 또 언제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될지 알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인데 여기서는 전매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안 된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뭐 증여나 어떤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사신 분이 현금 청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재당첨 제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각각 투기과열지구에 있다. 그래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게 A, B가 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을 때 그런 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A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어요. 인가가 났는데 그로부터 5년 안에 이제 분양신청 절차를 B구역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B구역에서 분양신청을 못해요. 그럼 현금청산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그 재당첨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사전에 좀 검토를 받아서 이제 명의를 좀 이전을 해두신다거나 매도를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재개발은 이제 재건축과 다르게 토지 또는 이제 건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분양 자격을 받으시잖아요. 조합원 자격 및. 그래서 이제 그 특수한 물건들이 있어요. 토지만 가지고 계신 경우, 또 무허가 건물, 또 상가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경우에 입주권 여부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특수한 물건을 뭐 거래를 하거나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면은 뭐 미리 사전에 좀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죠. 이게 사전에 검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사실 그 뭐 에너지라던가 시간도 좀 적게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후에 어떤 이런 것들을 되돌리려고 하면은 사실 완벽하게 되돌리기도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이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이 사고가 생기고 나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보고 거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분양 신청을 할지 현금 청산을 할지 좀 보시려면은 이게 총 투자금 내가 소요되는 금액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총 들인 투자금이 얼마인지와 주변 그 유사한 그 아파트 유사한 그 형태의 아파트들을 좀 시세를 비교해 보면 내가 이제 시세 차익을 얼마 정도 누릴 수 있느냐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총 투자금은 조합에 내는 돈이 있고 또 이제 매도인한테 지급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야 내가 이제 드리는 비용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도인한테 주는 거는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가액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전 감정평가라는 거를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곱한 거를 권리가액이라고 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조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출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인정을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인한테는 이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얹어서 지급을 하게 되죠. 이 프리미엄은 왜 붙냐면 나중에 조합원분들은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조합원 분양을 5억에 받을 수 있는데 주변 시세가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5억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익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 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한테 다 주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권리가액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날리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합에다가는 얼마를 내야 되냐? 조합에다가는 내가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현물 출자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전 주택의 권리가액만큼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총 들인 비용이 매도인한테 지급한 매매 가격, 그리고 이제 조합에 내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 합치시면은 이제 총 투자금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내가 이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32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그 뭐 매매 가격이 한 3억에 나왔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 가니까 나는 7억을 버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가격만 고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조합원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추가 분담금이 뭐 7억 이상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사시는 거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주하고 착공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주비를 받으셔야 또 이주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이주비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이주하시는 거고, 이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라던가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이주비 대출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주비 대출이 정상적으로 좀 어렵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대비를 해서 조합에서는 시공사 보증을 통해서 이주비 추가 대출을 좀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랑 이제 조합에서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주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주 촉진비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주 촉진비를 지급하는 거는 이제 불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돌려서 이제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 시공사에서 이제 시공 조건으로 많이 제시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은 그냥 아예 주는 돈으로 해서 이제 이주를 하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별도의 이주 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요건을 충족하면 한 2-3천만 원씩은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현금 청산자나 세입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합에서 순순히 주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조합에 청구를 하신다거나, 만약에 내가 대상이 되는데도 안 준다라고 하면은 뭐 소송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분양 뭐 이전 고시 절차로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주가 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는 장애 19역의 사랑제일교회죠. 그래서 여기 지금 프리미엄도 막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정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정비 구역에서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빼는 방향으로 가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비 구역만 그냥 단순히 변경되는 게 아니라 구역 개도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세대수도 일부 또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조합원들에게는 좀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종교 시설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당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조합을 운영하실 때도 뭐 미리미리 좀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개포주공 1단지 입주 지연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덕자의 같은 경우에도 8년 동안 지금 뭐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 그 사업구역 내에 어떤 매물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향후에 구매를 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미리 좀 사전에 검토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조합원분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을 그 도와드리는 PM 업무 같은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